대한중앙대표 조기아변호사입니다. 화성 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 알고 계시죠?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릴 뻔했던 남성을 무고죄 피해자로 수사가 개시되었답니다. 무고죄 피해자로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간 남성 변호사와 함께 갔는데 사과를 하겠다라면서 담당 경찰관을 3명을 불러왔답니다. 3명 중 1명은 여청강력팀원, 1명은 지휘 책임을 지게 된 여청강력팀장, 그리고 1명은 아마 여청수사팀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과하러 와놓고 피해자의 말을 끊는 등 도저히 사과하러 온 태도가 아니고 그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 뻔했던 무고죄 피해자를 악성 민원인을 대하듯이 대했다. 영상이 유튜브에 올랐습니다. 죄 없으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라고 했던 여청 수사팀원은 그나마 좀 제대로 사과를 했고, 내가 오히려 억울하다, 너 같은 악성 민원인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억울하다 라는 식으로 행동을 했던 것은 그 여청 강력팀원 반말을 짓거리면서 비아냥거렸던 여청 강력팀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찰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또 굉장히 황당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미성년자가 강간죄를 저질렀다라는 죄명으로 법원까지 온 단계에서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소년의 변호사가 된 사건이에요. 법원까지 왔을 때 제가 이 사건에 그때서야 개입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미성년자 둘이서 중학교 1학년 학생 둘이서 1년 내내 계속 성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둘 사이에 여러 가지 주고받은 문자, 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차이게 되자 악감정을 가지고 남자애를 강간범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는 오히려 여자애가 더 좋아서 했고, 그런 증거도 제법 있어요.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둘이서 1년 내내 성관계를 하면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벌였다라는 건 확실한데, 여기서 법적인 쟁점은 미성년자끼리는 성관계를 해도 그거 자체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는 강간을 한 것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냐가 쟁점인데, 남학생이 강간범으로 몰려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경찰관한테 남학생 아버지가 억울함을 소명하려 하니까 그 학생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한테 딱 꼽을 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 당신은 당신 딸내미가 1년 내내 동급생이랑 섹스했다면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합의하에 했냐 안 했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경찰관도 아마 딸이 있나 보죠. 스윗 중년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딸이 동급생이랑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남자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친 경찰관이 유죄 취지로 송치를 한 거예요.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한테 1년 내내 강간을 했으면 이 남학생은 소년은 2년 정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사색이 돼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뒤에 이 변호 기법은 매우 복잡하고 아주 전문적인 부분인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제가 무죄 취지의 불처분을 받아냅니다. 소년재판에서 무죄 넣고 불처분이 있어요. 무죄 취지의 불처분을 받아냅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경찰서에 처음 갈 때부터 같이 갔어야 했다. 옆에 조사했던 경찰관이 오히려 아버지한테 위로해주면서, 아버님 괜찮아요, 저희 경찰들이 잘 처리할게요, 아드님이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 일 없습니다 라고 달래줘서 경찰 단계에서 결국 변호사 없이 강압 수사를 받고, 그때도 어쨌든 아버지는 억울함을 계속 주장을 했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간범으로 법원에 넘어간 거예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개개인 경찰관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경찰관이 한번 예단을 가지면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경찰관들은 생각해요. 이번에 끝까지 반말하면서 비아냥거렸던 강력팀원도 내가 뭘 잘못했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